안녕하세요. 바나나넬몽입니다. 오늘의 게임, 태반마스터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최근에 업로드를 안 했죠, 이거는. 그래서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번이 10화째예요. 많이 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엔딩을 내보려고 합니다. 또한 또 업데이트가 된 게 또 있더라고요. 3인칭 모드, 샹들리에 새벽화, 그 외에 뭐 써있는데, 뭐 눌러도 뭐 반응은 없고. 그래요. 블록이. 와, 2월에 썼네, 마지막으로. 뭐야, 난이도 선택됐어요. 여유로움, 보통, 어려움. 와, 이게 보통 난이도가 쉬움, 보통, 어려움인데 사람들이 보통 쉬운 난이도를 안 하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인지 여유로움이라는 번역을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던 게 아마도 보통 난이도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난이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보. 안녕하세요. 태반마스터 최신 업데이트에서 경쟁 시스템의 밸런스를 조정했으므로 음료 가격과 종합원 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굿럭. 벨페가 있었네. 1층에 소화기 없음, 2층에 소화기 없음, 3층에 소화기 없음. 가마솥 화재염. 화재가 불나는 게 추가가 됐나 보다. 1층에 소화기 없음. 소화기를 지금 불나는 거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 소화기를 사진 않을게요. 2층의 셰프가 메뉴에 모든 수프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가마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마솥을 살 수 있으려나? 뭔가 이것도 예쁘게 바뀌었네요. 그 이전에 1열이었는데 3열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콘이 작아졌지만은 그래도 좀 더 스크롤을 좀 덜 내려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가마솥이 이건데 아직 가마솥을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어요. 느낌표 어떻지만은 얘도 지금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1층에 화재 위험 큽니다. 추가 두 개. 이 추가 두 개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겠지. 뭐, 그, 1층에 소화기 없음, 2층에 소화기 없음, 3층에 소화기 없음. 그러면은 1층에 화재 위험이 큽니다. 2층에, 3층에. 뭐, 그렇겠죠? 뭐, 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모든 경고사항을 지금은 무시를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아, 총재료. 아, 이야. 이 편의성 업데이트 생겼네. 그동안은 이 얘네들이 그 모험가 양반들이 특수한 재료들을 구해오거든요. 돈을 받고. 근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전에는 상자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뭐가 부족한지를 봤어야 됐어. 부엌에 있는 이 그 냉장고, 냉장고는 아니죠. 그 창고, 식량창고. 근데 이제는 이 모험가 창에서도 부족한 게 뭔지 알 수가 있다. 치즈가 부족하네요. 지금 치즈를 구할 수 있는 퀘스트는 없고 이제 그 이벤트 일정을 해가지고 완두콩을 사용을 하는데 완두콩 많고 딸기? 팔아? 일단 연구 트리를 봐야 돼요. 이제 필요한 거는 골드 손님하고 로얄 손님이 필요한데 골드 손님과 로얄 손님을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벤트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벤트. 골드 손님, 로얄 손님. 로얄 손님을 불러올 수 있는 이벤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셋 다 명성치가 낮아서 개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연구를 다시 보면은 한 명만 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한 명 정도는 확률적으로 오게 돼 있어. 하다 보면은. 굳이 이벤트 열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골드 손님을 불러오는 그 이벤트가 필요한데 이미 120명이 오늘 들어오잖아요. 오늘 들어오고 이제 오늘 이벤트가 끝나면은 80명만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연구 시작. 작은 호텔 가구가 이제 연구 포인트 8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지해놓은 다음에 화로 그릴로 바꿔놨습니다. 80개가 더 필요한데 퀘스트 저기 하고 이벤트를 다시 전승절 같은 거 할까? 똑같은 거? 똑같은 걸 할까? 이걸 할까? 조리법이 없네는 전승절 또 하겠습니다. 완두콩 연속을 할 순 없네요. 다 기다리지 뭐. 기다려. 뭐 어때? 숙박 손님은 없고 일하는 거 맞지 너네? 메뉴 완두콩 스튜 레벨업. 첫 요리 마스터. 완두콩 스튜가 첫
별 5개가 됐습니다. 요리 별점에 따라서 이 손님 등급이 희귀한 손님들이 올 확률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벤트 손님들 모두 서빙했습니다. 다 왔다는 거죠? 120명. 이제 오늘 하루 동안 120명 손님을 다 치르고 나서 싹 빠져나가면은 그때 연구가 싹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연구 포인트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연구원 두 명이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오랜만에 보는 해원 마스터지만 참잘 만들었습니다. 게임도 잘 만든 것 같고, 가볍게, 그리고 이 테마별 디자인도 이거는 제가 잘한 거죠? 뭐 그동안 뭐 추가된 게 있나 볼까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아, 카페트밖에 없고 호텔방. 게임이 추가됐네요. 스페셜. 네. 5명. 샹들리에 노래가 있는데 샹들리에. 샹들리에 하면은 이 정도? 이 샹들리에는 설치하면 좋겠어. 여기다가 메인 아니 여기 위치 좀 바꿀까? 뭐야? 조명을 클릭하니까 샹들리에 클릭하니까 왁스와 오일 높은 화재 위험. 아 여기 불이 여기서 나는구나. 오일 품질을 높여주면은 화재가 낮아지고 위험이 낮아지고. 아, 좋은 거 써. 뭐 돈이 없냐 우리가. 불 나면 나는 거고 조명 개수에 따라서 화재 위험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다들 빠져나간다. 오늘 영업 끝났나 보다. 자, 연구가 쭉쭉쭉쭉 진행이 되죠. 골드 손님들이 차감이 되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 경고창이 사라졌고, 1, 2, 3층 화재 위험 높음이 사라졌고, 소화기. 소화기. 근데 소화기가 뭐 별도로 있는 건가? 이 시대에. 그냥 물 갖다 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소화기. 조명. 스페셜. 그림. 공짜 그림이 하나 있네요? 수학. 하비스트. 그림은 이런 데가 좋아. 아무래도. 이런 데가. 안 좋은가? 느려지는데? 이거 실제 있는 그림인가요? 뭐지? 누구지? 아, 숙박 손님들. 뭐잘 자면 좋죠? 저번에 잘 꾸며놔가지고. 아, 흑자. 4693 흑자. 좋아요. 왁스와 오일 좋고요. 총 좌석, 168개 좌석이 있어요. 밤낮 시작. 도둑 왔어. 너 도둑은 뭐? 뭐야? 주먹 바닥을 보고 이래. 간판. 도둑 막았지. 뭐지, 뭐, 저기. 아이. 도둑은 큰일이 아닌데, 이제. 좀 덧대. 그치. 이것도 그, 폰트 좀 수정이 있었나 봐요. 자간 수정. 주막 받아놔 됨. 여기. 지금 우리가 뭐 돈이 없어. 뭐야. 옵션도 생겼고. 뭐 관중 방향이 일단 기본적이겠죠? 이거 뭐야. 식탁자. 멋지고 긴 식탁. 나 이거 처음 본것 같은데? 멋진 식. 여기 전부 갈아줍시다. 여기만. 그리고 의자. 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편안한 의자 편안한 거 맞죠 이거 기둥 너무 적인데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9개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양 끝으로 하나씩 하면 이제 10개가 채워지는 느낌인 것 같고. 근데 뭐 공간상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얘는 등받이 있는 걸수 있겠다.
보라색, 빨간색. 여기를 보라색으로 하자. 왜냐면 얘만 의자가 신기하니까. 조명. 샹들리. 이 가운데다가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거. 묻혔다. 길드전. 그리고 아, 그 촛대 대신 패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필요하지. 옆에다 걸어놓을 거. 컵은 뭐 알아서 갖다 주는 거고. 국물? 아, 플랜트. 북한 능력으로? 겹치네? 이 정도? 약간 뭐야? 왜 나가? 아, 못 앉아? 못 앉아? 옮겨서 그래요. 이 탁자들을. 탁자들하고 자리, 그 의자를 옮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암회해야 되는 것 같아. 손님이 화나고 나가니까. 뭐 내 알바니죠? 이벤트. 전승절 못하고. 할 수 있네? 해, 그러면은. 할 수 있으면. 자. 그리고 이 양반들. 완두콩? 나가고 치즈 갖고 와라. 돈 벌자 돈. 소화기. 아니 그 소화기 뭘까? 소화기 하나는 그래도 갖고 싶은데. 그래도 소화기 하나는 갖고 싶은데. 아 있다 있다 소화기. 양동이. 뭐 조그만 거 있으면 되겠지. 1층에만 있으면 되겠죠? 2층에 둘까? 2층에 두자. 2층 여기 잘 보이는데. 사람들 걸어다니기 불편하게 열받게. 아 웨이터들 열심히 일한다. 이전에 그 웨이터들한테 그 각각의 층을 맞도록 설정을 해놔가지고 지금 아마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직원들. 포레스트. 아, 와, 이렇게 편해졌냐. 응. 직원 관리도 편해졌어. 기분 나쁜 사람이 있나요? 그 편의성 업데이트가 좋네요. 사람을 더 뽑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응. 화나기 전에 영업시간 다 돼갖고 가죠. 결국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결국 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날 시작하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호텔방? 어? 문 생겼다. 이거 항의가 많았나 보다. 왜 문이 없어요? 화나네요. 네, 문 생겼죠? 그러면은 이... 잠깐만 뭔가 이상해. 호텔을 안쪽으로 해야겠는데? 그래도? 안쪽에서 커튼을 닫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바깥에서 문을 활짝 열더라도 바로 방안이 보여지진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그 소중히 여겨주는 주막 바다나 내목입니다. 오케이. 받았다. 이러면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중으로 한 번 더 프라이버시 보호 가능한 호텔 방. 물론 그 저는 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없다. 무언 모양 만들었을 거고 완료됐고. 아, 보드를 가져와라. 보드가 어렵구나. 난이도가. 넌 뭐냐. 일일 손님 492 달성. 이거는 가격 조정으로 할 수 있죠? 아. 가격 변동. 감소. 리필. 그러면은 연구가 완료됐고 돈 챙기고 가격 변동 올려. 그렇다. 모든 층을 다 이동할 수 있는 웨이터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음식을 날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1층에서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어. 야채 수프 레벨업. 딸기 케이크 레벨업.
돈 벌었고요. 21원 벌었고요. 너무 좋다. 전승절? 좋죠? 이벤트 한번 개최? 하루 종일 수프만 서빙? 디저트만 서빙? 전승절에는 뭐가 서빙이 됐느라 수프, 스튜, 스튜가 수프인가? 모르겠네. 이벤트. 아, 수프네요. 완두콩 스튜. 수프 메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 수프만 서빙, 이, 그 뭐야, 퀘스트가 깨질 거예요. 나오셨고, 완두콩 얻었고, 뭐, 광어 갖고 와라.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지혜 갖고 와라. 아이고, 쉬워. 9억 아이템 레벨 2. 더 많은 식물. 9억 장식. 아, 9억 장식. 더 많은 식물. 이런 게 이전 트레이드 있었구나. 생겼구나. 이 9억 아이템 레벨 2를 하면은 가마솥을 새로 받을 수 있나? 뭔데? 연구? 네. 그러면은 9억 아이템 레벨 2. 이거 하자. 오늘은 뭐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아니다. 아까 연구 포인트만 하던 거 어딨어? 8개 남은 거. 했나? 있다. 작은 호텔 가고. 작은 호텔 가고. 금방이죠, 이제? 3, 2, 1. 이거 왜? 아. 1 남기고 영업이 끝났어. 이거지. 너무 긴장감 넘치는 게임이에요. 끝나 시작. 하면 바로 연구실 완료. 그렇지. 버그 아이템 레벨 2.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호텔. 작은 호텔 가고. 가구. 생겼구나. 탁자 칸막이 작은 책상. 아하하하하, 스위트룸이 어디죠? 스위트룸이 따로 없네? 다 별 두 개네? 난 얘로 했던 것 같은데, 설정을. 넓으니까. 칸막이. 이렇게 둬야겠지? 들어오면 직무하는 모습 볼 수 있도록 하고, 확장. 이렇게. 뭐, 이 정도? 가구가 별게 없네요. 뭐 중셋인데 어쩔 수 없나? 어? 별 4개짜리 됐어. 어, 이거지. 요, 아까 보니까 그 벽 재질이 하나 추가됐어요. 스위트룸. 아우, 정신사 나와. 이거지. 이게 중세다. 중세 시대일까? 르네상스 시대일까? 완두콩. 우린 골드 손님들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손님들 많이 와. 가격 올려. 어차피 와서 아무것도 못 먹을 거, 불만 많아질 거, 오지 마. 비싸게 되고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을 사람만 와. 메뉴? 뭐 또 레벨업이? 과일화채가 레벨업. 음식들이 레벨업 될수록 그 희귀한 손님들이 올 확률이 높아지죠. 토마토 스프 레벨업. 그 10%가 희귀 손님이면은 주황색 손님이면은 아주 많이 오는 거지. 아마 연구가 금방 또 차잖아요. 이거지. 그래, 이게 화낼 거면은 저기 화나기 직전에 오는구만. 장사가 너무 잘 돼. 어울려. 142? 이건 좀 심했어. 324. 오케이. 아이작? 레벨업? 속도? 다시 반복이 아닌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반복입니다. 원래 장사는 반복이지. 어? 딱 시스템을 잡아놓고 그것만 하는 게 장사지. 물론 이제 점점 확장도 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던 거 하는 게 장사입니다. 하던 거 하는 게. 속도. 이벤트. 오늘 이벤트인가? 민식 이벤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행인 모임 하자. 또? 오케이. 아, 편의성 너무 좋아. 딱 그 레벨업 필요한 정액트 가잖아. 딱 이렇게. 진짜 편의성 좋아졌다. 여기다가 벽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제거하고 이거. 그리고 조명. 시간들이. 장식. 미 많아. 꽃들이 많아. 대기할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좌석. 이 정도 배려해줘야지. 아, 좋다. 누가 와서 앉진 않겠지만은, 뭐, 느낌이죠, 느낌. 문. 벽, 벽, 땀. 상부벽. 디자인적 통일성. 어, 좋다 이거. 근데 이거 문 통과할 수 있나 애들이?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이제 문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그냥 구멍이었는데 문짝이 생긴 거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니 사람이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지. 요리사들이 바쁘네요. 연구 완료. 부엌 장식? 금방 하겠죠, 얘는? 그렇지. 더 많은 식물. 레벨업, 로달린. 구독? 어? 어. 안 나가는 줄 알았네. 넘어갔으니까 퀘스트가 완료가 됐고. 아르노비니 조상. 어? 나 이거 아는 그림인데? 뭐야 이거 또? 이거 또 뭐야? 스페셜. 뭐지? 생겼다는 거고. 얘는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버튼 생겼어. 600원을 내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두 명의 셰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와, 미쳤다. 한 번 더? 아, 이건 안 돼. 상자 업그레이드. 용량 업. 용량 업. 이건 뭐야? 빠? 12 그릇. 와, 2층. 2층. 2단, 2단. 얘는. 6개 수프. 어, 잠깐만. 이거. 아, 이거 가마솥이. 가마솥이 네. 네 개였구나. 이게 옮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해보자. 위로 가지 뭐. 얘를 삭제를 해. 두 개를 팔아. 어차피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그리고 부엌. 뭐 이제 가마솥 있잖아. 그래도 뭐지? 있잖아, 가마솥. 1층의 셰프가. 아, 세 개씩 갖고 있어 그러면은. 자, 자자자, 자자자, 자자. 세 개씩 갖고 있으면 되겠다. 부엌, 가마솥. 어. 세 개씩. 그럼 어때? 아, 세 개씩 하면은 1층하고 2층 둘 다 모자라. 자, 이게 게임이다. 아, 오늘 전승절이네요. 자, 그러면은 더 많은 식물
하면 되겠고. 아, 자, 다 중앙색 손님밖에 없으니까. 버섯숲 레벨업. 얘도 레벨업 해줘야지. 뭐 굳이 안 해줄 이유는 없고. 돈도 많은데. 그거. 이것도 그릴. 아, 좋은 거 해줄 수 있죠? 그래, 불 나는 거 일단 해놓고. 또 뭐야? 또 없는 거. 없는 거 없어? 이거 뭐야? 향신료밖에 없네? 부족한 거는? 좋습니다. 그릴 요리 할 수 있다, 이제. 이제 그릴 요리 할 수 있다. 웨이터가 와서 뭐라 하는 것 같긴 한데, 안 움직이냐? 요리하래잖아. 왜 안 해? 1층에다 해놔? 뭐야? 이거 맞아, 이거? 왜 안 움직여? 1층 요리사만 요리해?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버그인가? 아무튼 더 많은 식물 레벨업 했고요. 빠져나옵니다. 아, 요리한대. 아, 요리하네. 요리하네. 업그레이드해서 그런가 보다. 갑자기 고기 요리할 수 있고 스프 할 수 있고 그냥 샐러드 갖다 줄 수 있고 좋죠? 재료는 자동 구매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케이스가 깨졌고 연구 하는 확률로 희귀 손님들이 주황색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숙부 재료 할까? 이거 하자. 이걸 하고 이벤트. 전승절. 어차피 이 일반 손님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야. 화재. 드디어다. 드디어 불났다. 1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에게 소화기로 향하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 불을 끄려 할 것입니다. 직원을 클릭하고 가장 가까운 소화기를 찾아 클릭하고 불이 꺼지길 기다리세요. 앞단계를 하세요. 일단 정리. 아, 탈출하는데 지금? 자, 1층에 불이 났어. 불 어디 났어? 화재 장소가 어디야? 자, 소화기 여기 있죠? 2층에 있죠? 1층에 불 났어. 불난 장소 안 찾아도 되나? 자, 그럼 니가 꺼라. 니가 얘를 꺼. 오케이. 자. 어디야? 어, 여기구나. 돼? 혼자 돼? 한 번 더 왔다 해야 돼? 된다. 아, 혼자 되네. 그래. 아, 다시 오네요, 손님들. 이제 받아. 선술집에 몇몇 불탄 가구가 있습니다. 아, 불탔어. 수리 못해? 아, 불타면 아예 그,
보면은 숫자가 없잖아요. 불타면은, 아이고, 아예 못 쓰게 되나 봐. 뭐야. 불탄 갖고 제일 꿈이 있었는데. 에이. 이왕 팔아버린 김에. 튼튼한 의자, 튼튼한 식탁 해줍시다. 조명나가 팔았죠? 조명은 뭐, 이거. 좋습니다. 이왕 팔았으니까 업그레이드 하자. 2층 요리 잘하죠? 1층은 뭐늘 요리 잘했고. 점점 적잖아는 느낌인데, 아마 물건을 많이 사서 그러실 거니까, 뭐. 문제되는 건 아니고. 좋아요. 하루 종일 수프만 서빙. 저런 건 이벤트 날 깨야죠? 이제 게임 하기가 좀 편해진 게 있어요. 그래요.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은 1,784원씩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업이 아주 많이 되고 있고, 레벨업, 아니, 음식 레벨업이 이렇게 많어. 또 있어? 치즈 레벨업, 치곤 레벨업. 오늘 전승절이죠. 또 좋습니다. 오드 낚시. 낚시하는데 15%야. 그래, 낚시 힘들긴 해. 응. 낚시 힘들긴 해. 화장실이 있네? 원래 있었나, 이런 게? 이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생겼는데 번역이 안 됐네요. 빈방을 만드세요. 화장실 구매하세요. 세수대를 구매하세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화장실 수요가 있다는 건데, 손님들이 화장실이 있으면은 좀 대기를 좀더 오랫동안 하나? 불만이 좀 적게 줄어드나? 가구 제작도 생긴 것 같고. 부엌 아이템, 게임. 게임이 이렇게 뒤에 있구나. 해머 게임, 농구 게임, 활 게임. 야, 씨. 2,000명? 1,500명? 1,000명? 이제 대충 만드는구만, 이제. 봐봐. 이때쯤 되면 이제 그냥 완전 그, 뭐야. 반복이란 뜻이죠. 이 정도 숫자면 그냥 시간만 보내도 알아서 이제 차오르는 수준인 거니까. 플레이 타임 늘리기용 컨텐츠 저거라고 보고. 사실 뭐, 이 정도 가격의 게임에 이 정도 볼륨이면은 저는 뭐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뭐 게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즐겁게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세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나? 트리플 A 게임은 아니니까 세일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즐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지, 저는 일단 태블 마스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나중에 또 생각나면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것도 뭐 스토리가 있고 한 게임 아니었고 원래 침묵하고 말려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컨셉만 잘 잡아놓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막 바다나들목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